채팅방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양이 신과 동일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네, 여기 태양은 아마 가장 저기 인류에게 흔한 그 의미로 그냥 이해돼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일 아침 넘쳐 흘렀고 뭐 빛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생명의 근원, 그다음에 우리 그 풍요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하는 게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원시 토착신앙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특히 이제 농사를 중심으로 태양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러했고요. 아마도 이게 조로아스터가 살았던 그쪽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거기가 이제 이제 농사 또 문명의 그 근원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방식으로 이제 풍요, 생명, 다산 뭐 이런 거에 그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 할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다른 해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방금 채팅창에 아까도 그렇고 계속 저기 질문 주시는데요. 질문이 좀 뭐라 그러죠? 생뚱맞거나 바보 같거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질문을 주시면 그게 강의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저도 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닌 거라고 느껴져서 기운 내서 강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사라토스트라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놀이 번져가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네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나도 내려가겠다 산으로 산에서 이제 저 아래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내려오겠죠. 2절이 그겁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혼자 산 아래로 내려갔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산이 좀 어느 정도 깊은 거죠. 왜냐하면 산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뭐 드넓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에는. 이제 그러나 숲에 들어서자 한 백발 노인이 불쑥 앞에 섰다. 숲속에서 뿌리를 찾으려고 자신의 성스러운 오두막을 떠난 노인이었다. 노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이제 봤고요. 숲에서 백발 노인을 갑자기 만난 겁니다. 그 노인은 여기 이제 백발 노인이라고 그 원문에는 그렇게 그라이스, 회색 이런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발이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지간한 번역에서는 백발이란 말안 쓰고 그냥 흰머리, 그러니까 노인 이렇게만 옮겼더라고요. 이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관사가 그 남성 관사가 붙었습니다. 아인그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에는 그 부정관사, 영어의 어나 언에 해당하는 이 부정관사가 남성, 중성, 여성 그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인그라이스. 근데 이제 중성일 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니까 영어로 언 올드 정도예요. 언 올드. 언 올드가 아니라 언어 그레이, 어 그레이. 그 정도 해당하는 말인데 그 점에서 이 노인이 남성이라는 걸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발 노파가 아니고 백발 노인인 거죠. 뭐 노인 그러면 이제 남녀가 다 있긴 하지만 그 남자 노인이라는 게 니체의 표현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번역에선 잘 보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숲속에서 뿌리를 찾으려고, 이건 뭐 풀뿌리 캐려고, 우리 칩 같은 거 캐려고, 아니면 운 좋으면 산삼 이런 것도 이제 그 가능하겠죠. 그런 걸 찾으려고 자기의 성스러운 오두막을 이제 떠났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좀 과도하게, 제가 볼땐 과도한 해석인데, 뭐 근원을 찾으러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 노인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근데 이게 왜 성스럽다고 얘기되냐면, 뒤에서 거기서 이제 신을 그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곳이 일종의 성소겠죠. 이걸 또 굳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뿌리라는 표현, 그 다음에 성스러운 오두막,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더 뭔가 심오한 어떤 걸로 보기보다는 그냥 집 나와서 뭔가 먹을 거좀 찾으러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노인이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또 나이가 꽤 들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방랑자는 내게 낯설지 않다. 여러 해 전에 그는 여길 지나갔다. 자라투스트라라고 했지. 그런데 그가 변신했다. 자, 여러 해 전에, 10년 전이죠. 산으로 올라간 걸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사이에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했다라는 페어 만델 태, 이, 그, 원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걸 미리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변신했어. 자라투스트라는 아이가 되었어. 여기서 이제 아이가 됐다는 게또 되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본문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편이 새 변신 이야기인데, 그 중에 변신의 마지막 단계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묘사 속에서 이 변신의 최종 단계인 아이가 되었음을 자라투스트라가 노인이, 그 백발 노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신의 새 단계, 워낙 유명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은데, 처음에 정신이 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가 이 정신의 세 가지, 이 3단계 변신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변신에 대해서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라투스트라가 현재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 정신의 단계 중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변신했다 이렇게 증언,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당시 넌내 재를 산으로 날랐지. 오늘 넌내 부를 골짜기로 나르려는 건가? 방화범의 벌이 두렵지 않나? 사실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문장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가 나오잖아요. 재. 재라는 건 뭔가가 다 타서 남게 되는 그거죠. 흔적, 뭐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라투스트라가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간 까닭은 그가 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타버린 겁니다. 왜다 타버렸는지 우리가 알수 없죠. 근데 단서는 서른이라는 나이입니다. 서른. 뭐이 서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물리적인 나이, 즉 생물학적인 나이이긴 해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30년이 지나갔다. 근데 아마도 각자의
서른이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균 수명 이런 거에 따라 서른이란 나이가 지칭하는 바도 제각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서른을 맞이했을 때의 그 서른이란 나이와 지금 2022년 지금의 서른이란 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무게라든지 이제 경험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저기 지금 19세기 후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서른이란 나이. 이것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사 속그 인물이었던 그 짜라투스트라가 고향 호수를 버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갔던 그 서른도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나왔던 예수나 붓다 같은 이제 그런 인물들이 겪었던 서른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힌트는 제가 된채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가 됐다 또는 다 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혹독한 어떤 경험을 이제 더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의미죠, 보통. 아마 여기 이제 그렇게 잿더미가 된 채, 제가 된채 산으로 갔다. 근데 그리고 보통 그렇게 출가하거나 옛날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고향을 떠나면 개고생이거든요.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도시화돼 있고 그렇지만 완전 이방인으로 그 살아가야만 해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사실은 처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도 나는 저기 탈옥하지 않겠다. 그 친구 크리톤이 이제 내가 간수 저기 꼬셔놨으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너 도망가면 저기 멀리 그너그살곳다 마련해놨다 그렇게 권유했을 때안간 이유 탈옥해서 먼 지방으로 이제 떠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가면 고향을 떠나면 이방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였거든요. 그거는 아마 꽤 오랜 인류의 꽤 오랜 그 역사를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 이제 서른에 이제 고향을 떠난 이 짜라투스트라 그리고 역사 속그 조로아스터 그리고 뭐 붓다나 예수 다 아마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너는 내 불을 골짜기로 나르려는 건가? 이때 골짜기는 결국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불을 나르려고 불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 백발 노인이. 그래서 방화범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불 지르는 거니까. 이 불도 지칭하는 바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불을 사람들에게 선물한 그리스 신화 속 존재가 있죠. 누구죠? 결국 신한테 엄청난 끔찍한 그 간을 뜯기는 코카서스에서 간을 뜯기는 하지만 내가 독수리가 이제 간을 쪼아 먹어도 다시 그 간이 밤 사이에 재생해가지고 또 다음날 그 간을 쪼아 먹히는 그런 그 형벌을 받게 되죠. 바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았죠. 그 간을 계속 뜯기는. 그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시를 보면 거기에 그 어떤 절절함이 잘 나오기도 해요.
바로 그런 종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는 방화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 에피소드 플러스 플러스 사람들에게 불을 나르는 게 마치 그들에게 불 지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불 지르는 그런 행위 같은, 그런 불 지르는 행위를 하는 거라는 우려가 요 노인에게 엿보입니다. 어떡하려고 불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그 사람들 그냥 그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소동을 피우려고 하는 거니,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재로 올라갔다 불로 내려온다라는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를 뚫고 다시 불타오르는 어떤 그 신화적인 존재가 또 있죠. 그 뭐죠? 잿더미에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 피닉스, 불사조죠, 불사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잿더미에서 다시 소생한 그런 어떤 존재. 이거는 생명의 순환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순환은 보통 농사 짓는 지역에서 많이 그 어떤 신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봄에 이제 땅이 녹고 저기 그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듯이 꽁꽁 얼어붙다가 다시 봄이 되면 소생하는 이 순환, 그 순환이 이제 생명의 순환이자 그 사계절의 순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사짓는 지역마다 다 있었거든요. 역시 저기 페르시아 지역도 이제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근원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재로부터 뭔가 다시 이제 불이 핀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순환뿐 아니라, 이그 앞에 1절에서 봤던 그 태양의 운행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불이 그로부터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가야 다시 그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태. 그러니까 제일 바닥의 상태를 재라고 한다면 뭔가 그로부터 다시 불을 피워낸 어떤 그런 행동, 그런 어떤 노력, 그런 뭔가가 이제 기적과 같은 재생. 이게 이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피닉스 그 불사조가 갖고 있는 상징 염두에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 자라투스트라가 맞아. 눈은 순수하고 입에는 어떤 역겨움도 숨어 있지 않아. 그래서 춤추는 사람처럼 가는 거 아니야? 눈이 순수하고요. 이 순수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서설 중에 또 나옵니다. 바다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모든 더러운 걸다 받아들이면서도 순수할 수 있는 게 바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순수함을 자라투스트라의 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같은 상태, 그걸 연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니체가 했던 이제 뒤에서 하는 그 말들이 아니라면 이 눈하고 바다를 연결 짓는 거는 이제 좀 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 뒤에 충분히 그 유명한 구절들 속에서 이 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고요. 입하고 역겨움을 또 연결 짓고 있습니다. 역겨움은 다른 말로
구역질, 도, 요런 말로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우리 요즘 그 시쳇말로 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엮여서 이게 구역질을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구역질은 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으로 우리가 토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입하고 이 구역질, 역겨움, 이게 연결되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3부에 가서 나오는데요. 그 3부의 초반에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 속에, 환영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이 역겨움의 그 어떤 극단, 거기 빠져 있는 어떤 양치기가 나옵니다. 목자 양치기. 자라투스트라는 그 양치기에게 이제 조언을 주는데, 뭐 등등 아주 긴박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역겨움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겨움은 궁극에서는 영원회귀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역겨움이라고도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겨움하고 떠올리면 이 영원회귀 사상이 우리에게 간 충격, 쇼크죠. 이거하고 이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어떤 표현입니다. 역겨움. 제가 아까 기본 용어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본 용어에 해당합니다. 순수함도 마찬가지. 그리고 춤추는 사람처럼 간다. 그러니까 그냥 무겁게 걷는 게 아닙니다. 이 춤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니체한테서의 중요성, 춤과 노래, 이게 갖는 중요성을 떠올린다면, 그냥 걷기와 말하기, 이거하고 이제 대립해가지고 춤과 노래,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가벼움과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동됩니다. 역겨움이 없다는 것, 순수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본 니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걸 좀 연상해 가면서 뒤에서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변신했어. 자라투스트라는 아이가 되었어. 자라투스트라는 깨어난 자야. 이제 너는 잠든 자들 곁에서 뭘 하려는 거지? 그 변신과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되게 뒤에 가서 이 아이의 의미, 그때 해당 구절에서 살펴보고요. 깨어난 자다라는 말은 그냥 흔히 붙다가 붙여라는 게 깨어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붙다가 아니래도 붓다라는 말의 의미가 깨어난 자, 그러니까 잠에서 깬, 그런 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는데, 이 깨어난 자라는 게꼭그 불교의 맥락으로 거슬러 가야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당장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편이 새 변신 이야기라면, 두 번째 편이 덕의 강좌, 이런 제목 갖고 있거든요. 덕을 강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꼭 불교의 어떤 잠든 자와 깬 자,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잠든 자와 깬자 말고도 아주 훨씬 더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 잠과 깸 또는 깨어남, 이라는 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깨어난, 그래서 깨어 있는 자고, 보통 사람들은 잠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잠든 자들 곁에서 뭘 하려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깨어난 자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잠든 자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또는 잠재성, 이거하고 저기 연동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망치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언급될 텐데, 마치 이런 돌 속에 잠들어 있는 이미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조형, 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잠들었다는 게그 단순히 이제 우리 생리적인 어떤 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 빠져가지고 깨닫지 못한 뭐 그런 의미의 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둘다 이제 좀 부정적인 맥락이 강합니다. 근데 니체한테 잠이 언급될 때는 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상태, 이게 또 잠든 걸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니체가 이 이제 노인의 질문을 우리가 미리 답을 좀 한다면, 이 잠든 자들을 다시 깨어나게끔 하는. 근데 깨어난다는 건 다시 깨어난다는 말보다 그냥 깨어나게 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가장 그가 간직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현실 속에 구현해내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방식의 어떤 선물, 이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조금 미리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바다 속에 살듯 고독 속에서 살았고, 바다는 너를 짊어졌다. 저런, 너는 육지에 오르려는 거니? 저런, 너는 다시 몸을 끌고 다니려는 거니? 아마 오늘 이 문장까지 하면 뭐다 하게 될것 같아요. 바닷속에 살듯 고독 속에 살았는데, 바다는 너를 짊어졌다. 자, 바다 속에서 바다가 이 자라투스트라를 짊어진 거예요. 이렇게 짊어졌다는 건, 예를 들면 등 위에 이제 뭔가를 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이리저리 날랐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치 이제 낙타나 말에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비슷하게. 근데 바다가 그 일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뭐랄까요, 태양과 좀그 다른 의미에서 역시 이제 생명의 근원이고,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순수하게,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순수한 채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다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는 그 진화의 그 측면에서 생명의 근원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처음 탄생해서 결국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 요걸 이제 같이 연동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바다가 짊어져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마치 이게 동굴에서 이제 혼자 고독하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상태를 바닷속에 살았던 상태하고 연결시키면서, 이건 노인의 해석입니다. 이제 저기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숲을 지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육지에 오르려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다시 몸을 끌고 다니려는 거냐?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려는 거냐? 인 거죠. 네 몸을 네가 이제 짊어지고 다니려는 거냐?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웬 생고생? 바닷속에서 바다가 너를
짊어지고 그렇게 좀 가볍게, 어떤 의미에서 가볍죠? 그 중력이 거기 덜 저기 미치니까 가볍게 살지 않고 왜 육지로 올라가서 네 몸을 끌고 다니려고 하냐? 중력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냐?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 그런 그 의문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육지로 오르려는 게 사실은 이제 더 진화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동이죠. 결국 육지로 그 초기 어류에 해당하는 그놈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또 인간까지 가는 이제 그 길에 지금 막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너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 왜 응? 가만히 편하게 살지 그 말은 일정한 저기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결심이자 행동이니까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몸을 끌고 다닌다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저 뒤에도 이제 또그몸 얘기가 나오는데요. 몸의 경멸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뭐랄까요. 기본이거든, 기본. 이제 몸에 그뭐 심장도 들어있고, 이 눈도 붙어 있고, 뭐 입도 붙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기본을 다른데 아무리 그게 바다일지라도 이제 의탁하고 사는 것과 그 몸을 자기가 느끼면서 유지해가는 그런 거는 되게 차이가 나죠.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런 점도 여기서 굳이 이제 끄집어내자면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밑에 좀 주석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뭐요? 그 조금씩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냥 가도 되고 이 짊어졌다는 표현이 독일어로 이제 트라겐입니다. 트라겐. 그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기에 이제 아주 그 가까운 그 어근을 공유하는 어휘가 있는데 그게 에어트라겐이라는 말입니다. 에어트라겐. 에어트라겐은 견딘다는 뜻입니다. 견딘다, 뭔가 감당하다, 감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짊어진 걸 버티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둘은 연관이 되죠. 그죠? 분명히 연관이 되고요. 참고로 이 짊어지는 존재가, 뒤에 새 변신 이야기 속에서 낙타의 어떤 덕으로 등장합니다. 짊어짐은 뭐냐? 낙타의 일이에요. 그래서 낙타는 짐을 짊어지고 그걸 견디는 데까지 사는 그런 정신입니다. 네, 모든 무거운 거다 내가 짊어지마 하고 이제 나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견딘다는 거랑 연관될 수도 있지만 또꼭 그렇지도 않아요. 견딘다는 거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왜그 주목하는 거 하니, 니체가 옛날에,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 쓸 때, 그게 1872년입니다. 비극의 탄생,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 일부를 출판한 게 83년이니까 이제 11년 전입니다. 거기서 어떤 그 아주 우리한테 많이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구절을 서술하냐면 실존과 세계는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영원히 정당화된다. 이런 구절을 기후회탄서 5절에서 씁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니체 사상의 어떤 최종 버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니체는 자신의 이런 그 진술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1886년에 쓴 자기 비판의 시도라는 그런 글에서 그게 이제 비극의 탄생의 서문 역할을 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잘못 이 책을 읽으면 서문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을 읽고 본문을 읽는데 이 서문이 사실은 14년 뒤에 자기를 비판하면서 쓴 글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그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가 14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제 비판하냐면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 자체에서도 세계의 실존은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된다. 조금 요 실존 세계 요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거의 같아요, 근데. 미적 현상으로 서만 정당한데 영원이란 말 빠져 있고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음탕한 문장이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되풀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게 그 부정적인 거죠, 니체한테. 자, 이제 14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그이 구절을 이 실존과 세계는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영원히 정당화된다. 이 구절을 니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 이런 걸로 삼느냐? 그건 알수 없죠. 왜냐면 니체 본인은 나중에 비판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게 82년에 그 자라투스트라 일부를 쓰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회귀 사상이 이제 니체한테 포착됐던 그 영감을 얻었던 그 뒤에 출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존은 미적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견딜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미적 현상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눈과 손과 특히 좋은 양심이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술이라는 게요 초기로 하자면 그리스 비극 같은 게 되겠지만 여기선 이제 훨씬 넓은 의미의 그 예술입니다. 꼭 비극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미적 현상으로 거의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여기. 정당화된다라는 말 대신에 견딜만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독일말로 에어트래클리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에어트라겐의 형용사입니다. 또는 이제 형용사는 부사로도 쓰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니체가 그 비극의 탄생을 쓸 때와 그다음 10년 지나서 이 기쁜 앎을 쓸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실존은 미적 현상으로서 여전히 견딜만 하다라고, 그러니까 실존은 우리의 삶과 세상입니다. 여전히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뭐냐? 정당화된다. 자, 정당화라는 말은, 사실 웃긴 말입니다. 정당화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장난 비슷한 거예요. 논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논의입니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의문을 품을 수 있거든요. 정당하다. 근데 견딘다는 건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 지탱하면서.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에서는 약간 이성과 논리 수준의 문제였다면 이제 뒤에 10년 뒤에는 그걸 삶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견디면서 그런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그 함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극의 탄생 시절의 표현은 정당화, 정당하냐 아니냐. 정당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근데 밑에껏 견딜만 하다. 정당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다. 견딜만 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여기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이 에어트라겐, 이제 견딘다라는 말이 되게 니체한테는 그 의미 있는 용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짊어진다 라는 말과 더 나아가서 그걸 견디면서 살아간다 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연관될지 그걸 앞으로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표현은 이 82년 지난 83년에 자르투스트라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 트라겐과 에어트라겐, 짊어진다와 견딘다 사이에 어떤 그 의미상의 그 여러 그 관련되는 범위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면서 이 자르투스트라를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는 조금 더 하긴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숲에 이르러서 이 백발 노인을 만나고 백발 노인이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지점들까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대화가 오가는데요. 이 대화는 대화인데 사실 저기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기보다는 혼잣말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의 대화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차이, 차고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